우리 정강절 총장님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상해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저는 대전시 공동선대위원장이며 충남대학교 총장을 지낸 정상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저는 정책을 모릅니다. 저는 정치 초짜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자신을 정치 신인이라고 말했듯이 저도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파란 정치 신인입니다. 38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하고 대학 행정하고 기업 지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자문한 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는 정치 초년생 정상철이가 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정권이 앞으로 5년만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소를 정의로 포장하는 정권, 공정과 상식을 말살하는 정권, 법과 합리를 쓸어가버린 정권, 이런 정권을 막아낼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네, 윤석열 후보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자의 말을 빌 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5년만 더 가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과도한 포퓰리즘에서 오는 전체주의가 나타날 것이고 사회주의를 거쳐서 또 다른 독재국가가 탄생할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위기를 구해낼 수 있는 우리 충청의 아들 윤석열 후보, 우리가 똘똘 뭉쳐서 3월 9일 날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시대가 인물을 만듭니다.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우리의 성웅 이순신 장군은 없었습니다. 조국과 추미애가 윤석열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이 문재인이 윤석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제대로 된 윤석열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충청인은 충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의리를 지킬 줄 압니다. 우리가 충청의 아들 윤석열에게 의리를 지키면 윤석열은 우리에게, 충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확실한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윤석열을 연합시다. 윤석열! 윤석열! 존경하는 대전시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